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열흘간의 기나긴 연휴도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시민들은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길고 길었지만 언제나 아쉬운 연휴의 끝자락. 전주 한옥마을은 마지막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처음 보는 남녀가 제기차기 대결도 펼쳐보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곳곳을 거닐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기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열흘 동안의 긴 휴가였는데 마지막 아쉬움을 좀 정리하려고.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경기전에서는 사진 찍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멀리서 찾아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연휴 마지막 날에 추억을 담습니다. 추석 마무리 이렇게 할겸 이렇게 특별하게 정리를 할겸 왔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한복을 입으니까 되게 특별하고 좋았고. 한글날을 맞아 펼쳐진 한글문화 체험장. 자음과 모음이 적힌 재료로 예쁜 팔찌를 만들고 한글로 쓴 작품 같은 가운을 받아들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가운도 한글로 예쁘게 작품으로 받아가고 또 한글의 아름다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들어가는 일석이조의 날,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유례없이 길었던 추석 연휴.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며 차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연말이면 완전 개통되는데요. 그러나 개통이 되더라도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몰려드는 관광객 차량들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해 완전 개통을 앞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2020년에는 400만 대 가까운 차량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도로 완전 개통까지 석 달가량 남았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가 계획한 주차 면적은 모두 17곳의 주차장에 4천여 대입니다. 개통 전에 확보 가능한 주차 면적은 9곳의 주차장에 1,685대, 나머지 2,300여 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8곳은 2020년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구나 공사에 적인 주차장 대부분이 종착지인 소유돼 있다 보니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이 늦어진 데는 공사에 필요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진입 차량을 통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카운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 후에 섬 내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하면은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늦어지면서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해마다 20명이 넘는 초등교사가 재시험을 통해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 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시도 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될 우려가 큰데요. 시도교육청들이 현직 교사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8명의 20대 초등교사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재시험을 보고 수도권 초등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작스레 담임이 교체되고 교육청은 부랴부랴 신규 교원을 발령하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지난 3년간 77명의 현직 초등교사가 재시험을 보고 타시도로 자리를 옮기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교육 충실도가 떨어지고 주변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시도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 고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500명이 넘는 현직 초등교사가 재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자 시도교육청들이 시험제도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역 교대 졸업생들에게 주는 3점의 가산점을 6점으로 올리고 교원 경력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교대 출신 졸업생하고 현직 교사 사이에는 약 6점의 가산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직 교사가 상당 부분 페널티를 안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출 부분은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초등교원 임용 지역 가산점 상향 조치를 혼란을 우려해 2019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위급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에게 1분 1초는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구급 차량을 보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생명길을 막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도 앞 차량은 제갈길을 고집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시끄럽다며 도리어 소방대원에게 화를 냅니다. 전주의 상가 밀집 지역. 좁은 도로엔 불법으로 세워놓은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소방차는 아슬아슬하게 주차된 차를 피해가거나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차가 이렇게 비키지 않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급하거든요. 애가 타고 이미 현장 상황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빨리 가서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해야 그 재산 피해도 줄고 인명 피해도 줄기 때문에. 지난 2014년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의 비율은 65.3%. 2015년은 57.3%, 지난해는 59.3%로 출동 소방차의 절반 가까이는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합니다. 소방차가 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일부 얌체 운전자와 출동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그 주행 중에는 양보 운전을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는 차량을 주차장이나 넓은 공터로 이동해 주시면은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할인과 포인트 적립 제도를 시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317개 매장에서도 신용카드 할인과 적립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휴게소에서 할인과 적립제가 시행되지 않아 지난해 휴게소를 이용한 고객들이 모두 1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도의 청년 인구 감소 폭이 전체 인구 감소 속도의 6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전라도의 2006년 대비 2016년 인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는 해마다 평균 0.02%씩 줄었지만 청년 인구는 1.25%씩 감소해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감소폭이 62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의 청년 인구는 모두 33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전체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72.1%가 전주와 군산, 익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북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임금과 소득 부문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도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금과 소득 부문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52%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전북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2층 강당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 등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사 성추행 사건 등 교원 성범죄와 학교폭력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의 첫 마중길 개통 이후 혼잡을 빚고 있는 주변 도로가 확장됩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 조성으로 우회 차량이 몰리는 견활로를 보도를 줄여서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견활로와 호성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우회전 차량을 위한 가감속 차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말도와 명도, 연도 등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내년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내년 6월까지 이 지역에 하루 30톤을 공급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과 관정이 개발되면 주민들이 고질적인 급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섬 지역에는 현재 약 3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해마다 봄과 겨울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반복돼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퇴직자로 자진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정박 중이던 한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43살 정모 씨가 수색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이던 7.9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이 마지막으로 본 뒤 사라져 수색 나흘째인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비응항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점차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4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도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내일보다 더 낮은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